다음으로 한국 조세 행정에 있어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전자정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IT 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그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국세행정은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전자정부에 있어서 어느 부처보다도 선도적인 지금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러한 전자정부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세청이 갖는 IT에 적합한 특성, 방대한 숫자로 이루어진 양적인 자료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지금 IT 시스템은 한국 정부의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방대하고 또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IT가 한국에 있어서 잘 정착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되는 나라죠. 그래서 인구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 30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규모인데, 경제 규모는 전 세계에서 한 11번째, 12번째,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또 나라는 굉장히 땅은 좁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런 선진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됐고, 또 조세 정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자정부 성과를 그냥 하나의 표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표는 유엔에서 각국의 전자정부 발달에 대한 서베이를 해서 그 결과를 2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걸 요약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위쪽은 EGDI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E가버먼트 디벨롭먼트 인덱스 측면이고요. 저맨 아래줄에 보면은 E파리시피션 인덱스는 그거는 이제 전자정부 참여 지수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 발달 지수에 있어서는 2010년의 경우에 1위를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나온 통계로는 2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 발달 지수를 평가하는 요소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제공을 하고 있느냐. 또두 번째는 어떤 통신에 관련된 그러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인적인 개발. 인적인 개발이라면은 주로 이제 사람들의 문해율, 어떻게 문자를 다 해득하는지, 또 취학률, 학교를 얼마나 가는지, 뭐 어떤 평생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은 EGDI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적 개발 지수에서 좀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순위를 보이고 있죠. 7, 6, 6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나온 평가는 23인데, 사실 이 평가의 기준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경우에 문해율,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99%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취학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뭐 대학 진학률도 가장 높고, 그래서 인적인 개발 뭐 이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저 내용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국민이 얼마나 이와 같은 전자정부에 참여를 하느냐, 참여지수인데 이 참여지수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발달 지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덴마크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조세 행정에서 IT를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국 국세청은 1970년에 ADP라고 하는 자료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 전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 과거에는 이 ADP가 들어오기 전에는 국세청에서 발생하는 각 세무 관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 자료가 다 수작업으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그러니까 신고서가 들어와도 다 사람들이 편철을 해서 창고에 넣어두었고 또 과세 자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엘살바도르에도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있는 것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득에 관련된 과세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행정구역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육지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그걸 팔았다 그러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살 때는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 양도할 때는 더 높은 금액으로 팔았으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스 텍스죠. 그래서 그러한 세금이 발생하면은 그러한 자료가 발생하면은 그 내용을 이제 과세 목적상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이 수도인 서울이다. 그러면은 서울로 그 과세 자료전을 그 어떤 서류로서 작성해서 문서로서 작성해서 이제 보내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배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보내서 그 어떤 이제 서울에서 그 각 관서로 또 그러한 문서를 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소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참고로 세무서가 지금 한 130개 정도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세무서로 보내야지 거기서 과세가 되는데 이처럼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류를 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전달 활용까지 그 단계에서 상당수 자료가 사라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세무 행정의 현장 모습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 봐서는 한국은 이제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을 끝내고 1953년에 끝이 나는데 60년대에 들어서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5년 단위로 그러한 그 노력을 새롭게 또 경신해 가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60년대 제가 60년을 얘기를 했지만은 1958년에 한국의 재정 수입 현황을 보면은 절반 이상의 세입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굉장히 그 어떤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 세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 확대를 위해서는 세입 징수 기관인
조세행정기관, 국세청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종전의 시스템으로 그러한 혁신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조세정부 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1970년에 이제 ADP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세무 자료를 입력을 하고 분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실은 이 자료 처리 정보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늘어나는 과세 자료를 적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 자료를 처리하는 그 처리 장치와 또 이 그 자료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거대한 방에 커다란 캐비넷으로 만들어 있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런 메모리 장치들을 빽빽하게 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워낙 커다란 그런 캐비넷 형태의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때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하고 분류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별 그 업무 단위별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그마한 시스템 또 조사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납자를 다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이와 같이 각 업무 단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쓰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70년에 개념이 만들어졌지만은 80년대 들어서 이제 상업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80년대 이후에 상업화된 데이터베이스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이러한 그 조그만한 업무 단위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는 소득세, 재산세 뭐 등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었는데 여기 좀 인쇄가 잘못됐네.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는데 이때 이러한 ADP 시스템이 이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됨에 따라서 이런 정보 시스템 역할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